안녕하세요. 민주학교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황성호입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출산 휴가와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느라 여러분들께 많은 뉴스를 많이 전달 못 드렸는데요. 올해는 좀 그 꼭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서 바로바로 신속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잊지 않으시고 민주학교 유튜브 찾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대신 알아봤으면 하는 점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성심성의껏 알아봐주고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6일 조지아주에서 아주 큰 선거가 있었죠. 연방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가까스로 차지했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연방 상원을 차지하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현재 연방 상원 민주당이 48석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성향 연방 상원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 2명 있죠. 그리고 공화당이 50석 있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안건이 있으면 50대 50으로 그냥 부딪힐 수가 있을 건데요. 여기서 티어 브레이커, 그러니까 마지막 한 표를 던져서 그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통령이 됩니다. 이번에 카멀라 하리스 부통령이 이제 당선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50대 50이지만 마지막 승부를 가릴 수 있는 한 장의 표가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연방 상원도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12년 만이죠. 연방 상원과 하원 그리고 대통령 그 자리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는 거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셈입니다. 이 뉴스가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왜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냐면요. 그 스티뮬러스 체크 3차 안이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이 자기의 선거 기간 내에서도 그 당선되면 이 스티뮬러스 체크 개인당 $2,000를 빨리 주겠다라고 이제 공언한 바 있고, 그리고 조지아주 선거 조지아주 그 연방 상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두 명이 모두 당선돼서 연방 상원으로 와야지 이 스티뮬러스 체크가 이제 격론만 펼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연방 상원 두 명을 당선시키면 그 바로 $2,000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표 공약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1월 안에 각 3차 스티뮬러스 체크가 이제 그 안이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또 하나의 근거는 그 6일 조지아주 선거가 끝나자마자 척 슈머 그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죠.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 그 연방 상원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그 프라이어티가 첫 번째 프라이어티가 바로 이제 스티뮬러스 체크다. 그리고 $2,000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조지아주 그 연방 상원 선거로 이제 그 3차 더 높은 3차 그 스티뮬러스 체크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그 2차 경기 부양책은 사실상 1차 부양책보다 그 규모가 많이 작았잖아요. 받는 범위도 줄고 액수도 많이 적어서 실망하실 수 있는데요. 3차 경기 부양책은 약 2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2,000 그 개인에게 돌아가는 현금 혜택뿐만 아니라 PPP 급여 보호 프로그램 그리고 현금 그 연방 실업수당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 했던 프로그램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기대가 여지가 있는 거죠. 이 밖에 현재 $600씩 지급되고 있는 2차 경기 부양액은 1월 15일까지 각자 계좌에 직접 전달된다고 하고요. 또 혹시나 그 못 받으신 분은 예전처럼 그 IRS Get My Payment에 접속하셔가지고 현재 돈이 어떻게 그 오고 있는지 본인에게 오고 있는지를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모두들 건강 꼭 주의하시고요. 개인 그 위생과 보건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